어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엄청난 달리기 끝에 결국 비자 1번 구역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작 마을에 다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빡센 게임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냥 즉사할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참고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의 데미지도 캐릭터의 장비와 업그레이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착륙한 지점은 노예들을 매매하는 노예 시장입니다. 부자들이 와서 어떤 노예를 살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루간의 성지에서 기념품을 가져왔기에 알케미컬 스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세 가지 기초 약물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저는 마을을 한참을 구경하며 다녔는데요. 검색해보니 이 게임이 메인 스토리만 하면 한 15시간만 해도 엔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첫 마을을 구경하는 데만도 이미 그만한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게임을 잘 못해서 저는 막 빠르게 진행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리지널 씬2 모험기도 그토록 오래 걸린 이유 중 하나가 편집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였기도 했지만 게임 자체도 남들 두세 번은 엔딩 볼 시간 동안 겨우 한 번 엔딩 볼 정도로 플레이를 느리게 해서인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식료품 상인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각 상인들에게 요즘 뭐 새로운 소문 없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트베인 지역은 치명적인 가스로 가득 차 있으니 가스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상인이 해줍니다. 이렇게 상인들에게 잘 묻고 다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마을을 구경하다가 어느 문이 잠긴 집 앞에와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쩔 수 없이 주인을 해치웠는데 이 주인도 상인이었나 봅니다. 주머니 속에서 티어 3짜리 키카드도 나오고 또 그가 입고 있던 의복들이 지금 입고 있는 거적대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얼떨결에 횡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인 의복으로 싹 갈아입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꼴이 나는군요. 이곳엔 크래프팅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크래프팅 스테이션이 고장났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 두 개의 메탈 체인과 세 개의 메탈 리벳 그리고 하나의 자석을 찾아줘야 합니다. 발굴지 입구 근처에도 상인이 있습니다. 이곳 류머 마을 근처에는 절벽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그곳에 테크롯이 발생해 폐쇄되었습니다. 이 상인은 노예를 고용해 그곳에서 일을 시켰는데 노예들이 그만 테크롯에 감염돼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노예들 호주머니에 아직 남아있을 이곳 화폐, 즉 오라이트가 못내 아까운가 봅니다. 자기가 경비들에게 말해놓을 테니 테크롯 감염지대에 가서 노예들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자기 오라이트를 챙겨서 가져와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하... 있는 자들이 더 독하다더니 자기를 위해 일하다 죽은 노예들 목숨은 안 아까워도 그 호주머니 속 푼돈은 아까운가 봅니다. 그마저도 위험한 일이니 테리얼에게 떠맡기려 하고요. 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 그래, 돈이면 거의 다 되겠지. 의뢰한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크래프팅 스테이션을 고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건 매우 쉬웠습니다. 바로 이곳에 잡동사니 자판기가 있는데요. 자판기에서 파는 품목에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2번 비자구역 출입구 근처로 가면 시체가 실려있는 수레가 보이는데요. 모두 소각 예정인 시체들입니다. 테크롯에 감염돼 죽은 시체들은 소각 처리해야만 합니다. 출입구 옆에 비자 발급기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제법 있어서 비자 알약을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나갈 생각이 없고 또 돈 주고 비자를 사는 게 괜히 아까운 것 같아서 일단 안 사고 두었습니다. 비자 발급기 옆에는 상인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상인도 모트베인 지역에 독성 가스가 분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스 마스크가 필요할 거란 말을 합니다. 마침 가스 마스크를 파는 상인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하나 구매했습니다. 또 하라는 퀘스트는 안 하고 정처없이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테크노마기 하나가 한눈 팔길래 몰래 뒤로 접근해 백스텝을 날렸습니다. 근데 피를 반밖에 못 깎습니다. 백스텝도 원샷 원킬이 아닌 겁니다. 각 무기마다 백스텝 데미지가 다 다른데요. 단도 같은 경우 보통 14배의 데미지를 줍니다. 도끼 같은 거는 9배 정도 주던 것 같고요. 그러니 같은 단도라도 기본 데미지가 더 좋은 단도라야
백스텝 데미지도 크게 들어갑니다. 또 무기별로 특수 기술도 다 다르고 정면 승부에 유리한 무기와 백스텝에 유리한 무기가 다르니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른 무기를 골라 잡아야 합니다. 이 테크노마기에게서 테크노마기 의복을 몽땅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마을을 둘러보는데 한쪽에서 그릿 조직에 속한 깡패들이 한 남자를 죽도록 패고 있습니다. 뭔가 그릿 조직에 속하는 물건을 훔쳤었나 봅니다. 깡패들이 떠나고 살펴보니 남자는 이미 차갑게 죽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은 수시로 센스 모드를 켜고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센스 모드를 켜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테크노마기 의복 세트를 갖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워서 마을 한 구석 상자에 일단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인벤토리 허용 무게를 초과하는 것에 비례해 이 게임은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한도를 초과하면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인벤토리 무게도 특정 업그레이드를 통해 늘릴 수 있는데요. 아직 저는 해당 업그레이드 설계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갖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작아서 뭘 갖고 다닐지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테크노마기 의복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이곳에 보관해 두고 이곳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두기로 했습니다. 마킹은 월드맵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테리얼은 집 곳곳을 두들겨보며 도둑질할 곳을 엿보고 있습니다. 문이 잠긴 곳이 있으면 어김없이 드릴로 문을 뚫어봅니다. 아이쿠,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넌 뭐하는 새끼야? 라는 눈빛으로 칼을 뽑아둡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그냥 나갈게요. 여기 숨자. 요놈들 이러면 못 찾겠지? 아! 눈치 빠른 테크노마기가 테리얼이 숨어있는 곳을 뒤지는 바람에 발각됩니다. 다시 뛰자! 하... 또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덤불이나 쓰레기 더미에 숨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행동이지만 이미 수상한 행동이 발각된 시점에서는 테크노마기가 덤불도 뒤져봅니다. 그러니 덤불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의지의 도둑 테리얼은 굴하지 않고 또 문을 뚫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 건물 옥상에는 라머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퍼페티어라는 조직의 리더인데요. 이곳 페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검역소를 통과할 때 어떤 깡패가 누구 하나를 죽였었죠? 그게 경쟁 조직인 그릿의 깡패가 퍼페티어의 깡패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라머스는 그 사건에 분노하며 테리얼에게 그 깡패를 처치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뭐 그럽시다. 이 라머스란 친구는 이 지역의 실세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털려다 살벌한 형님들 때문에 황급히 튀었던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님들은 다 어디 나가고 없고 한 명만 구석에서 어리버리 있더군요. 재빨리 백스텝으로 제압하고 저번에 못 털었던 물품들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자, 이 녀석이 그때 퍼페티어 주직원을 살해한 녀석입니다. 얌마, 한판 붙자! 저는 이번엔 단도를 쓰지 않고 원거리 무기인 석궁을 써봤습니다. 아주 기막히게 데미지가 박히더군요. 원거리 무기는 백스텝 데미지는 없지만 여러 상황에서 꽤나 쓸만할 것 같습니다. 하나쯤은 꼭 갖고 다녀야겠습니다. 잔당들도 석궁으로 가볍게 처치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라머스에게 보고하면 라머스가 두 번째 임무를 부탁합니다. 이번 의뢰는 호라이즌 항구에서 비자 알약이 담긴 화물을 훔치는 임무입니다. 오호라! 아까 돈 주고 비자를 안 사길 잘했군요. 이 임무를 해결하면 보상도 받고 비자도 얻고 일석이조인 것 같네요. 상황에 딱 맞게 잘 됐습니다. 호라이즌 항구에 침투하는 인물이 이번엔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테크노마기 제복을 꺼내 입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드를 빼고는 모두 테크노마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 테크노마기 헬멧까지 쓰게 되면 사람들이 테크노마기로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러고 다니면 테크노마기 상급자가 오히려 수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발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같은 계급의 테크노막이라도 가까이 가면 테리얼이 가짜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마을에서는 완전히 위장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럼 호라이즌 항구로 침투하러 가볼까요? 이제 테크노막이 할매까지 쓰고 완전히 위장했습니다. 그러자 상급자가 테리얼이 가짜라는 걸 알아봅니다. 이렇게 완전 위장을 하고 나면 상급자의 머리 위에 상급자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금방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고 공격해옵니다. 어쨌든 상급자를 따돌리고 익숙한 루트로 다시 호라이즌 항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자 화물을 훔쳐봅시다. 위장 상태이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편하게 항구 안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아닌 타쿠노마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테리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수상하게 여기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저기 감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화물을 훔쳐야 하는데요. 테크노마기가 교대로 경비까지 서고 있으므로 테크노마기의 동선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위장의 좋은 점은 감시 카메라가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비를 서고 있는 테크노마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들의 시야가 딴 곳에 향하는 틈을 타 재빨리 화물에서 비자가 들어있는 통을 훔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제복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길도 수월했습니다. 라머스에게 비자통을 가져다주면 라머스가 테리얼에게도 비자 알약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제 테리얼의 혈관에 2번 비자도 흐르게 되었으니 2번 구역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머스는 세 번째 임무를 요청합니다. 이곳 바이오맨서 예배당에서 문서 하나를 훔쳐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알케미컬 스테이션이 있는 곳에서 문서를 훔쳐달라는 건 줄 알고 이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뒤져봐도 라머스가 훔쳐달라던 문서가 보이지 않더군요. 한참을 헤맨 후에야 그 아래층에 바이오맨서의 예배당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곳은 예배당이라기보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소더군요. 근데 훔쳐야 하는 곳 금고 주위에 바이오맨서가 둘이나 서 있어 까다로웠습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거는 하필 환자 하나가 가끔씩 굳이 이쪽 방에 와서 털퍼덕 앉아 신세 한탄을 하더군요. 그러니 금고를 털려고 하면 시야에 딱 걸립니다. 정말 금고를 털 타이밍은 아주 잠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내 끝에 찰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금고에 접근해보니 처음 보는 유형의 해킹입니다. 이 해킹은 일단 처음엔 아무 번호나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맞는 숫자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아예 틀린 숫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숫자가 맞긴 맞는데 자리가 틀린 숫자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맞는 번호를 찾기 위해 숫자를 하나씩 바꿀 때마다 실제 시간도 조금씩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세워라 내워라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킹하는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이런 해킹 시스템은 꽤나 합리적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해킹에 성공했습니다. 금고에는 최근 발생한 테크롯에 대한 바이오맨서의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있길래 이렇게 기밀 문서로 금고에다가 숨겨놓았던 걸까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최근 테크롯을 유출시킨 건 성공했다. 테크노마기가 그걸 대응하느라 우리는 모트베인 예배당 습격 사건을 방해 없이 조사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의도한 대로 류머와 모트베인 사이에 난 길은 통행이 불가능해져 모트베인 마을은 고립되었다. 아니? 바이오맨서가 테크롯을 일부러 퍼뜨렸군요. 모트베인 예배당에 뭔 일이 있었길래 테크롯까지 일부러 발생시켜가며 테크노마기를 따돌리고 독자적으로 조사하려 한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라머스에게 보고서를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라머스가 네 번째 임무를 요청합니다. 야, 이놈 많이도 부려먹는구나. 라머스는 조직 사업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며
이 근처 전력 네트워크를 재조정해 자기 쪽으로 전력을 끌어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전기를 훔쳐달라는 겁니다. 이번 임무는 꽤나 멀리 떨어진 세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호라이즌 항구에도 침투해야 하고요. 섬 아래쪽 끝에도 가야 하고 테크롯이 발생한 절벽 지대에도 가봐야 합니다. 이거 꽤나 긴 여정이 되겠군요.